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익튜브로, 예, 의료 익튜브죠? 예, 익튜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도 말하려니까 기침 조금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만 하려고 하면 기침이 발생해가지고 좀 찾아뵙지 못했네요. 오늘 알아볼 것은 요즘 난리 났죠? 오늘 난리 났습니다. 오늘이 지금 2월 19일 오후 8시인데,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가 엄청나게 하루 만에, 사실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제 검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쏟아진 거죠. 신천지 대구교회, 정식 명칭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대구교회, 20명인가? 오늘 하루 2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15명 정도가, 그렇죠, 신천지 교회 한 군데에서 이제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번 환자가 2월 9일과 16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과 저번 주 일요일에 예배를 봤다. 당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본 사람만 1000명이 넘는데, 추가 확진자 오늘 19일에 추가 확진자 18명이 나왔는데 15명이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다. 대명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죠. 신천지 측은 19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전국 모든 교회에서 당분간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및 가정예배로 대체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신천지 측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적해야 하지 당연히. 지금 요 기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백성호 기자라는 분인데, 자, 신천지 신도들은 통상 교회뿐 아니라 개신교계에서 위장카페라고 부르는 선교를 위한 카페, 위장교회, 복음방 센터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31번 확진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아울러 대구의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하는 위장카페, 복음방 등의 폐쇄 조치도 함께 교회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강릉 살 때. 어쨌거나 가능한 모든 수단, 포교활동, 선교활동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 다양한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걸로 요쪽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위장카페, 복음방, 이게 교회 말고도 이런 데서 많이 접촉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뭔지, 저도 이 위장카페와 복음방 이런 것들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전화 뭐 이런 거 그 취재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론 대응이 미비하다. 자, 공지사항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뭐 형식적인 뭐 그런 겁니다. 뭐 모이지 않는다. 자, 신천지는 80년대 초에 이만희가 창설한 교단이다. 이만희? 내가 아는 그 이만희인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만희 있잖아요. 저 박근혜 탄핵 전국 때 유명해졌던 그 국회의원 이만희를 말하는 건가? 찾아봐야겠네. 영천 출신이거든요. 다르네. 자, 이게 달라요. 동명이인이에요. 신천지의 창시자인 이만희는 31년생, 국회의원 이만희는 64년생. 여러분 요거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이만희랑 다른 사람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기존 개신교계에서는 이단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개신교에서 기존 교회에서 이단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금지되진 않죠. 로마 시대 뭐 이런 때나 뭐 이단을 처벌하고 그런 거지. 신천지 대구 교회의 앞모습이네요. 앞모습. 폐쇄가 돼 있다. 이 기사에서는 그 신천지의 특성을 주로 좀 다 잘 나타내고 있어요. 방역 자체의 그 얘기보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전문적인 내용이라 좀 어려운데, 강한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복음서다. 사실보다는 비유와 상징. 기석 이만희가 이제 수년 전, 아직 안 돌아가셨구나. 수년 전에 기자회견을 했다니까. 기성 기독교는 요한계시록의 뜻을 제대로 해석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503개의 시온 기독교 센터, 교회가 뭐 503개라는 얘기겠죠? 수료한 이들이 10만 명이다. 여기 수료, 10만 명 수료. 엄청난 숫자죠? 20, 30대 청년이 67%. 개신교계는 정체를 빚고 있지만 신천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연간 신자 증가율이 15에서 20%에 달한다. 개신교계는 신천지를 무척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현관이나 로비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적힌 글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개신교 교회에 신천지 신자를 잠입시켜 담임 목사 및 교회 측의 비리를 알아내 교회 내에서 공론화한 뒤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반대편에 선 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접수한다. 그러니까 분열을 시키고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죠. 이에 대한 질문에 이만희는 무종교인보다 기성 기독교인들에게 신천지 전도가 잘 된다, 선교 활동인일 뿐이다 라고 답한 바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자, 제가 그 강릉에서 병원을 할 때, 동네 의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알바생 중에 그 목사 아들이 두 명 있었고 목사 딸도 두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은 자매고 아들 둘은 이제 형제였습니다.
그 둘이 이제 남매는 아니에요. 그 여학생 두 명이 이제 자매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분은 이제 주문진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고, 아들 둘도 교회의 이제 아들 형제입니다. 목사님의 아들 형제였는데, 그때 목사님을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였는지 부목사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이제 신천지 교도 중에 한 명이 이간질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분열을 시켜서 쫓겨난 거죠. 아들 두 명의 아버지인 그 목사님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그 교회를 본인들의 계파로 편입시켰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후일담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강릉 쪽에 다시 교회를, 개척교회죠? 세웠습니다. 그렇게까지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릉을 떠난 지도, 강릉을 2016년에 이전을 해서 영천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 영천을 거쳐서 지금은 경주에 있죠. 그래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면은 그 집안은 정말 이를 갈겠죠. 그래서 과연 그게 신천지가의 잘못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뭐 입장이, 양쪽에 입장이 있는 거니까. 신천지는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을 뭐 이렇게 망하게 하고 막 죽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존 뭐 침례나 장로나, 교회도 계파가 많습니다. 불교도 조계종, 원불교 뭐 이렇게 있듯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를잘 못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자신의 신천지 교도로 이제 계파를 바꾼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순 없죠. 나중에 이제 역사가 뭐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일단 그거는 뭐 선교 활동을 그렇게 한다 치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지금 신천지가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를 좀 봐야 되겠지요. 요 기사에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이게 이제 좀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양정욱 기자, 확진자가 나온 뒤로 내부 공지를 통해 소속 신도들에게 거짓 대응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 신천지 신도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진 경우,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이 의심받는 경우에 나눠서 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분부해 했다는 거죠. 신천지 신도임이 알려진 경우 상대방이 신천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지금 벌써 좀그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 20년 전 여호와의 증인 있죠? 20년 전 여호와의 증인이 부정적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없어졌죠?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분들을 제가 몇분 만나봤는데 괜찮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초반에 포교 활동을 너무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교 활동 그런 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고, 지금은 신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좋아진 거죠. 그런 것처럼 신천지는 지금 막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식이, 부정적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없다면 예배 안 갔다, 친구는 예배를 드린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죠. 예배를 갔는데, 아, 그럼 신천지 신도가 알려졌더라도 교회 가지 않고 대응하라, 뭐 위에 거랑 같은 말인데, 신천지로 의심받을 경우도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나는 신천지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해라,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대구교회 섭외 부장은 섭외 부장으로서 내부 공지를 돌린 사실이 전혀 없다,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는 파악이 안된 거죠. 18일에 어제 31번째 여성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19일에는 그 신천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다 이제 검사를 한 거죠. 근데 100몇 명밖에 안 됐어요. 사실 예배를 같이 본게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을 다 전수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만 검사를 했는데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신 거죠. 이거는 좀 약간 늦은 기사네요. 사실은 14명이 이제 신천지와 관계가 있는 거죠. 9일과 16일 오전 8시 예배에, 16일 예배당에는 460명의 교인이 동석했다라고 이제 신천지 측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460명만 검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내부를 잘 아는 이들은 일요일마다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천지 신도가 평소 8,000명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극히 일부. 신천지 교회 관계자였던 한 인사는 신천지가 대외 이미지를 중시하다 보니 당국의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당국의 언론에서 사실을 추적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볼게요. 답이 없는 동네야, 이래놓고 정부 탓하랴. 이건 대구를 욕하는 거죠.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게 종교에서 시킬 일이냐. 신천지 이 기회에 없애야.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댓글도 있고, 코로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금 대구에서 발생한 신천지 교회하고 중국에서 약을 배포한다는 정보가 떴어요. 이거는 너무, 이거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예,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약을 이제 배포를 하고 뭐 개발해서 그걸로 이득을 얻기 위해 신천지 교회하고 중국이 뭐 병을 퍼뜨려다 이런 뉘앙스인가? 잘 무슨 말인지 이걸 클릭해서 뭐 보면 확실하겠지만 뭐볼것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 이분은 이제 기독교 전체를 그냥 예. 그러니까 이분이 자, 아까 신천지를 없애자고 했던 조이풀 W님이 조이풀 W 신천지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분도 개신교 다른 교회를 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를 이단으로서 싫어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신천지를 교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진짜 천주교 신자로서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꺼려할까 봐도 걱정이니 진짜로 뉴스에 신천지를 교회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예, 아주 신천지를 증오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 대규교회에서 대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제 생각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그 관계 당국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됩니다. 그냥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신천지 대표 측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460명이 같은 방에 있었다. 8,000명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 같아. 한 방에 460명이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방이 여러 개 있겠지. 그래서 일단 460명부터 선별 검사를 한 거는 뭐 잘했죠. 급한 대로. 그런데 다른 방에 있는 사람도 그러면은 뭐다 검사를 해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단, 그거, 카페, 위장 카페라고 하는 그 선교를 목적으로 지어졌던 카페 활동을 이분이 하는지, 또 이제 뭐 복음방, 이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좀 다녔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더 철저하게. 근데 그 15명, 추가 확진자 15명의 그런 동선도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지금 이미 늦었어요.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확산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영천에도 확진자가 나왔죠. 그 신천지 대구교회가 이제 거의 경북권을 전체로 대구 사람들만 거기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영천 사람들도 그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왜냐면 영천에는 신천지 교회가 없으니까 경상북도 전체로 퍼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그런데 좀 데미지를 최소화하게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관계 당국에서 비상체제로 도입해가지고 검사를 막 빨리 하고 격리도 빨리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오랜만에 익튜브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그리고 아,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요 보너스 기사. 중국 충칭서 코로나19 소독약에 야생동물 떼죽음. 그러니까 이게 일단 대단하다. 지금 뭐안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예방적 소독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소독약을 실내에 너무 고농도로 뿌리면은 너무 유해하겠죠. 농도가 너무 올라가고, 유독가스니까, 일종의, 유독 소독약이니까. 그런데 실외 방역은 아무리 많이 뿌려봤자 넓잖아요? 야외는? 하늘로 쫙 흩어뿌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로 안 해로워. 그런데 야생동물이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대량으로 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고 엄청난 물량 공세를 했다는 거 중국만 가능한 거죠. 정말 중국만 가능합니다. 일단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코로나 환자가 다녀가지도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방적으로 대량 살포를 하면은 코로나가 뭐 효과적으로 뭐 제압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러면은 좀안 좋죠.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예, 일단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시 살법. 익튜브였습니다.